아, 저희 사무실에 변기가 이렇게 설치되는데, 지금 물도둑이에요. 자꾸 수도요금도 많이 나와서 어떡하게 합니까? 변기도 문제가 있는데, 아, 지금 보시면 지금 물탱크 고정 볼트가 원래 여기랑 먼저 여기 너트로 조여진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다이렉트로 요 밑에다가 이거를 너트도 안 조인 상태에다 이걸 조여버렸어요.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이거 봐요. 지금 다 풀렸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자꾸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갔단 거예요. 지금 이것도 꽉 조여지지도 않아요. 이거 봐. 이거 좀 눌고 있잖아요. 예. 네. 아니, 이거 좀 하다. 이거 봐. 이거 다 풀렸잖아. 예. 네. 이렇게 다 풀렸으니 당연히 물이 다 빠지지. 와, 진짜.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여기 이게 지금 물탱크 고정 볼트인데, 여기 1차 너트가 들어가요, 지금. 이게 1차 너트라고, 이게. 근데 지금 이거를 어디다 갖다 버리신 거야. 안 낀 거야. 그래놓고 여기다 와서만 두 개만 끼면 뭐 하냐고. 안타깝네, 안타까워요. 보시면. 이렇게 물탱크 이 고정 볼트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요 너트를 조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네, 지금 요거를 안 해놓고 바로 다이렉트로 물탱크를 또 고정을 하시니 여기서도 물이 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쭉 조여줘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요거 이것도 꽉안 조여가지고 다 풀려있고. 네? 이거 사이 탱크 사이 탱크에서 항상 물이 나갔던 거야. 네. 이게 꽉안 조였으니까 이쪽으로 물이 다 빠져나왔던 거죠. 네. 맞죠? 이렇게 꽉 조여줘야 돼. 꽉 조여줘야 돼. 해서 물이 샌다고 얘기를 해도. 자, 됐습니다. 그냥 조이면 됩니다. 이건 뭐야, 이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진짜, 이거 설비를 되게, 뭐랄까, 제가 이런 거볼 때마다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화장실이에요. 얘가 이제 준공된 지몇 개월 안 됐고, 제가 신축을 매입을 한 거예요. 신축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 건물에 또 다른 데 또 누수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의 포인트 누수 지점 찾아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근데도 어디가 또 누수가 돼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지은 건물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고 저 차라리 이분이 손을 뗐으면 좋겠어요. 예. 이분이 이분한테 맡겼다가는 그냥 여기 건물 다 부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 제 마음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이 대표님은 근데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분한테 다 책임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예 이분이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건물에 지금 누수가 안 된 데가 없고, 그리고 이런 설비 하나하나부터, 아까 변기도 부속 새로 제가 다 교체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여름이다 보니까 온수기를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얼마 전에 누수 때문에 온수인지 냉수인지 검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요 라인을 봤더니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서, 일단 밸브도 없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가마뱀입니다. 가마뱀. 나 여기 안전변이에요. 근데 이거 안전병과 가마뱀을 왜 다냐, 이 왜 다는지를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뭐 다러 가니까 다는 게 아니고, 보면 여기가 인서트, 여기가 출수의 아울렛이고, 여기가 인입, 출수란 말이에요. 물이 찬물이 이래 들어가서 뜨거운 물 나와서 라인 들어갔던데 여기서 뜨거운 물 나오게끔 하는 건데, 이 일단은 이 가마뱀은 그러면 압을 낮추죠. 수압이 높은 그런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뭐 이제 시골 같은 데 오히려 수압이 더 높아요. 아무튼 이 온수기는 안에 코일이 들어 탱크예요. 이게 물 탱크예요. 탱크인데 이게 수압이 높으면 탱크가 터집니다. 깨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지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가고 누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뱀이 필요한 거예요. 압을 낮춰주는 가마뱀. 우리 압력 밸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압을 좀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가마뱀을 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안전밸브입니다. 그야말로 안전밸브예요. 안전밸브는 뭐냐면 여기 보면 맥스 0.7 메가파스칼 써있죠. 7kg 이상의 압력을 차게 되면 자동으로 아웃으로 쏴줍니다. 예. 우리 바이패스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안전밸브가 하는 역할. 이 기 이상적으로 압이 올라가는 순간 얘가 쏴주면서 탱크의 압력을 유지시켜주면서 탱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고, 이거는 압력을 낮춰준 일정한 압력을 이 배관도 그렇고 이 온수기에 적정한 압력을 유지시켜주면서 압력 밸브, 감압 밸브를 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거꾸로 달아놨어요. 이거를 출수라인에다 달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제 이 출수라인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이거 다루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 배관만 뭐 저기 혜택이 되지, 이 탱크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탱크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달아놨고, 그리고 밸브도 안 달아놨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여기가 욕실이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30리터는 달아놨어야 되는데 15리터면 이건 손 씻기밖에 안 돼요. 예, 4호 정도 하려면 적어도 50리터 이상은 달아놔야 1인 정도 샤워할 수 있는 양이 되는데, 15리터면 이거 저희 겨울에 샤워도 못합니다. 예, 어쨌거나 뭐 이거는 제가 봐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는 50리터나 100리터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이거 보세요. 지금 뭐 대칭도 안 맞고 삐뚤삐뚤하고 완전 엉망인데, 엉망. 하, 요즘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다시 온수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이상 이거는 바로 이제 여기다가, 그리고 가마밸브는 탱크에서 원래 최대 1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 하는 게 좋지만 지금 여건상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밸브 쪽에다가 가마밸브 달고 안전변은 바로 달아주고, 그리고 안전변은 하루에 한 번씩 안전변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건 체크밸브입니다. 체크밸브. 체크밸브라서 거꾸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고착이 되면 자동으로 안 열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안전변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열어줘야 돼요. 열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뭐 제가 아닌 이상 이게 눈에 보이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가마뱀 설치하고 라인 다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이 가마밸브, 그다음 안전변, 정상적인 라인으로 설치를 했고, 부속이 뭐 이제 갖고 있는 것 같다가 그냥 한번 그냥 맞춰봤을 때 라인은 뭐 이쁘게 안 나와도 그냥 있는 것 같다가 살려서 했고, 이 가마뱀은 이제 이거는 이제
냉수가 아니고 온수기 때문에 온도에 따르는 부피 상승이 있기 때문에 대수시면 수압은 한 3kg 이내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온수를 틀었을 때 이 지금 물이 쭉쭉 나오는 거 이걸 봐가면서 내가 써야 할 왜냐면 온수는 이제 냉수랑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너무 온수를 불필요하게 많이 소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온수는 제가 봤을 때 적당하게 쓰시면 한 요 정도로만 쓰시면 나중에 뭐 손을 씻든 샤워를 할든 아마 냉수하고에 희석하면 그 물 온도가 정상적인 온도가 좀 맞춰질 거고, 너무 이게 좀 전에도 보니까 이분이 막 흘러놨어요. 아우 이렇게 온수를 이렇게 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적정하게 요 정도로 요 정도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마뼈는 이렇게 물의 양, 물의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전면이고요. 안전면은 일단은 맥스 7kg 이상 압력이 차게 되면 자동 배출이 됩니다. 이게 자동 배출이 돼요. 근데 이게 안에 고착이 되면 체크 밸브이기 때문에 역으로 가진 않았어요. 무조건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번씩 고착이 되는지 이걸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고착돼가지고 이 탱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체크밸브라서 역으로 가진 않아요. 근데 체크밸브식이 아니면은 어쩔 때는 이 온수가 이 상승되면서 이 변기 배관으로 역으로 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기 쪽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전변은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온수기에는. 그리고 지금 히팅을 하고 있어요. 물 채워가지고 이따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네요. 직수압이 0.3MPa 3kg 이상인 경우 배관 설치되어 주나요? 가마뼈를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3kg 이상이 높은 집들은 무조건 가마뼈를 설치를 해서 3kg에 맞춰주라 이 얘기입니다. 물론 3kg 이하로 떨어지는 집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집들은 오히려 가마뼈이 반대로 좀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서도 설치해 주는 게 좋다. 네, 이상입니다.